영상 보면 양부모님한테 팔려왔다고 영상에 그러시던데 돈 받고 팔려간 건가요? 이방에서 키웠다는데 그걸 고마워하긴커녕 배신한 것 같아서 어떻게 팔려간 건가요? 뭐가 배신인 거죠? 내가 돈 받고 팔려간 게 아니라 나를 팔아넘기는 사람한테 그 부모님이 돈을 준 거지. 내가 돈 받고 그 부모님 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배신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와요? 내가 지금 양부모님을 배신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부분에서 내가 양부모님을 배신을 한 거죠? 일단 거기까지는 아는 척을 하는데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짐작이 안 돼? 왜 이걸 내가 배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 네 대가리로는 그게 안 돌아가지. 이게 어떻게 내가 양부모님 배신을 한 걸로 되는 거야? 말해보래도 끝까지 아는 척을 해봐. 끝까지 질문이라고 그걸 던져대봐. 엥? 왜 화내세요? 너는 그러면 왜 나한테 다짜고짜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배신을 했다고 얘기하니? 너는 그래도 되고 내가 이렇게 받아치면 안 되는 거니? 배워먹지 못한 거 티낼래? 등겨 없는 걸 계속 티낼래? 꼭 무개념하게 말을 해놓고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을 하면 왜 그러세요? 왜 화내세요? 이딴 짓거리 하더라? 어디서 그딴 식으로 배워 처먹은 거야? 남이 이렇게 말을 하면 네가 어떤 식으로 단어를 뱉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야. 모른 척 하는 거야? 네가 어떤 식으로 뱉었는지? 네가 지금 네 자신까지 속이는 거야? 네 자신까지도 속이고 싶니? 그게 멀쩡한 채팅이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한테 자기 마음 모른다고 화내시나요? 이게 지금 내 마음을 모른다고 내가 화를 낸 거야? 네가 그딴 단어를 뱉어가지고 내가 화를 낸 거지? 거기에 걸맞게 대응을 해준 거지? 내 마음이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네한테 알아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네가 그딴 식으로 시비를 걸어오길래 시비 걸어온 거에 대한 대답을 해준 건데 그게 내 마음이랑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야? 근데 너한테 물었지. 이게 어떻게 배신이냐고 너한테 물었잖아. 왜 모른다고 왜 짓거리냐잖아요. 말안 하면 저도 모릅니다. 너 몰라서 말을 그딴 식으로 나한테 뱉었어?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말을 아껴야 되지. 모를 때는 아는 척을 하면 안 되지. 말이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르다고 말 그딴 식으로 나한테 질문이라고 뱉으면 기분이 나빠 안 나빠? 그래 모르니까 물어볼 수 있다고 쳐. 그러면 말을 똑바로 물어봐야지. 누가 그딴 식으로 물어봐? 그게 질문이라고 물어본 거야? 네가 몰라서 그딴 식으로 말을 한게 자랑이야? 잘한 짓이야? 자꾸 남 탓할래? 네가 어떻게 쳐 뱉었는지 생각 안 할래? 이게 어떻게 배신이냐고 너한테 물어봤잖아. 왜 대답을 못해? 계속 아는 척을 해야지. 네가 모르는 선에서 아는 것만큼 대답을 해봐. 내가 대답을 해줄 테니. 배신이란 건 양부모님한테 도망쳐 나온 걸 말합니다. 키워줬는데. 그럼 이제 하나하나 따져볼까? 솔라야? 내가 양부모님한테 살게 된게 내가 원해서 갔니? 강제로 나를 데리고 가서 팔았다고. 강제로 데려와서 팔고 있는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은 날 데려가서 키웠다고. 야, 납치를 당해가지고 강제로 그렇게 어린 나이에 팔려갔는데 그게 어떻게 배신이 되니? 어? 내 입장에서는 팔려갔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강제로 갔으니까 당연히 도망쳐 나오지. 당연한 거지.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으로 내가 납치당해가지고 팔려갔는데 그래서 내가 도망쳐 나왔는데 그게 배신이니? 되도 안 되는 개소리를 치고 있어. 내가 원해서 양부모님한테 갔다. 그래서 그 집에서 컸어. 기꺼이 다 키워놨더니 내가 나왔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버렸네? 그럼 그게 배신이 되겠지. 이래서 시비를 걸려고 해도 아는 게 있어야 시비를 걸수 있는 거야. 그냥 막무가내로 주워 들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함부로 시비를 걸려고 하니까 욕을 처먹지. 욕 처먹을 짓을 해놓고 왜 욕하고 지랄이세요? 왜 나한테 뭐라 하세요? 이딴 짓거리 하지 말고. 욕하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끔 만든 네가 잘못한 거니까. 잘못을 따지고 싶으면 네 자신을 탓해. 너 또한 납치당해서 팔려가면은 팔려간 집에서 네가 도망쳐 나오면 네 또한 배신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쳐 나오지 말고 거기서 짜져서 살아. 감사하게 여기면서. 알았니? 어딜 지금 아무리 납치를 하고 아무리 팔려갔어도 그렇지. 그래도 키워준 부모인데 네가 도망쳐 나오다니. 이런 배신년 같으니라고. 내가 얼마나 다시 북한에 가고 싶다고 내 동생을 두만강 풀속에다가 숨겨놓고 약속해놓고 언니가 금방 쌀 구해가지고 올 거니까 너 여기서 기다려. 동생은 두만강 건너다가 죽을 뻔해가지고 그렇게 숨겨놓고 왔는데 자식으로 팔려갔어. 동생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 팔아넘기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무릎 꿇고 빌고 그 새엄마 새아빠한테도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동생이 걱정된다고 제발 보내달라고 울며 불며 별 사정을 다 했는데 보내주지도 않고 오히려 가다두고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도망쳐 나오고 그러다가 성공을 해가지고 북한에 나갔던 건데 어따 대고 지금 배신이래. 잘못을 한 것들은 그들이지. 어? 진짜 현명한 부모들이고 정말 나를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믿고 돈 주면서 갔다 오라고 기다려줬겠지. 북한이란 나라가 뭐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내가 그 나라 가서 안 오겠냐고. 내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된다고. 그래서 한번 좀 보내달라고 그것도 안 되겠으면 두만강 쪽에서 연변에서 기다려주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까지 사정하고 부탁했는데도 절대 보내주지 않고 이해도 안 해주고 점점 밖에 나가는 거를 못하게 하고. 그게 부모로서의 무조건 나한테 고마운 존재야? 나는 뭐 이런저런 사정도 안 해보고 강제로 나온 줄 아나. 부탁도 해보고 빌어도 보고 다 해봤다. 보내달라고. 잠깐이라도 보내달라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개뿔도 처음 모르면서 어디서 함부로
남의 인생을 두고 이러쿵저러쿵이야. 아는 척을 해. 네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인생을 나는 살아온 사람이야. 연병하지 마. 내가 어떻게 악착같이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악착같이 버텨냈는지, 어떻게 악착같이 내가 도망쳐 나와가지고 성공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몰라서 이렇게 아는 척하는 게 당연한 건 줄 아나 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나 봐. 내 동생을 두만강에다 숨겨놨는데 밥을 배부르게 먹는다고 해서, 이쁜 옷을 입는다고 해서 내가 마냥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냐고. 내 동생이랑 늘 같이 계속 함께 있었는데, 산에 갈 때도 같이 가고,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고, 씻으러 갈 때도 같이 씻고, 항상 손잡고 같이 다니던 동생을 떨궈뜨리고 왔는데, 숨겨놓고 왔는데, 그것도 엄청 어린 동생을, 8살, 7살밖에 안 되는 동생을, 매일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그것도 약속하고 와가지고 동생은 무조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진짜 매일같이 울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울면서. 내 동생이 집에는 잘 걸어갔을까? 그 두만강에서 집까지 걸어가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지금 꽃제비 생활을 하고 있겠지? 아무것도 못 먹고 있겠지? 집에 가도 쌀이 없는데 또 집은 알까? 집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두만강에서 잘못된 거 아닐까? 쓰러졌으면 어떡하지? 내가 미치는 하루를 매일같이 보낸 사람이야. 그걸 설명을 다 했는데도 안 보내줬고, 야 몇십 번이고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고 계속 걸려가지고 몇 년이 흘러서야 성공했다. 근데 그걸 두고 네가 지금 나한테 배신이라고 얘기한 거야. 맛있는 거 주면 맛있는 거 먹는 것 때문에 동생이 생각나고, 이쁜 옷을 입으면 입는 것 때문에 동생이 생각나고, 동생한테도 옷 갖다 주고 싶고, 동생한테도 이 맛있는 거 주고 싶은데, 전달하고 싶은데, 쌀이라도 갖다 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그럼 어쩌라고. 내 동생은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 아니면은 뭐 북한에 엄마가 있었나, 엄마도 다 자식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믿을 구석이 아무도 없었는데 내 동생은. 부모가 있었어도 내가 또 그냥 살았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포기하고 살았겠지. 그때는 제가 부모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에요. 그 양부모님은 자식을 못 낳는 분이었어요. 못 낳는 분. 그래서 저를 입양해서 키운 거고요. 편지를 이만큼 써놓고 나왔어요. 편지를. 그 도망치는 과정에 여러분, 저는 너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너무 멀리 팔려와가지고 산만 넘으면 북한인 줄 알고, 산만 넘으면 연변이고 두만강이 보일까봐 그 한족에서 산을 오지게 넘었어요. 제가 밤에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어디가 붙어있는 지역인지 제가 알았겠어요. 산만 넘으면은 두만강이 보이겠지? 그러면은 두만강을 건너서 다시 북한 가면 되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도망쳐 나와가지고 산에서 계속 뛰었어요. 걸릴까봐. 또 새엄마가 찾아 나설까봐. 경찰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뛰다가 막 앞에 마을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마을에 아무데나 가가지고 뭐 달라고 그러면 죽거든요. 또 중국에서는. 먹을 게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빛을 향해서 계속 뛰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어떤 집이 나오면은 부탁을 해가지고 얻어먹고, 그리고 또 계속 뛰고, 그러다가 막 넘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막 사람 죽은 묘에 넘어진 거예요. 그것도 막 달밤에.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막 뛰는데 막 뒤에서 누군가가 막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 알죠? 겁나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도망치고 계속 그랬어요. 막 걷다 보면은 빛이 보여요. 빛이 보이면은 마을이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도착지에 도착하겠지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 걸어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거리였는데 그때는 너무 어렸어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바로 중국 경찰서 가가지고 얘기를 했죠. 저 북한 사람이니까 북한 보내주세요. 또 중국말밖에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나니까 북한 사람이란 걸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엄청 오래 걸려가지고 북한 사람인 게, 그게 이제 조사가 나와가지고 그 경찰들이랑 같이 생활하다가 경찰분들이 저를 이제 연변 쪽으로 보낸 거죠. 연변 도문 감옥으로 저를 이제 넣어준 거죠. 근데 나는 감옥 갈 줄 몰랐지. 그래서 놀랬지. 그래서 그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 친엄마가 있었지. 근데 부모를 못 알아봤지. 나는 너무 컸고 부모는 너무 늙었고 그냥 북한 보내줄 줄 알았는데 감옥을 거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북한 감옥에 갔는데 제가 숨겨놓고 왔던 그 동생이 면회를 왔습니다. 북한 감옥으로. 역시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옷도 다 빵꾸난 거를 껴입고 옥수수 가루에다가 산나물을 넣어가지고 막 범벅이 한 거 있거든요. 거의 뭐 산나물밖에 안 보이는 그 범벅이를 막 한 거를 자기도 배가 고픈데 요만큼 가지고 왔더라고요. 면회를 왔더라고요. 근데 내 동생도 많이 컸는데 그 왜소한 모습, 그 많이 큰 모습 어색하기도 하면서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역시나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동생은 많이 고생했구나. 근데 그것도 언니가 또 왔다라는 그 정보를 또 들어가지고 그 감옥까지 걸어오려면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언니라고 또 찾아와가지고 면회를 왔는데 그 면회를 왔길래 딱 앞에 딱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막 먹먹한 거예요. 마음이 한참 쳐다봤어요. 네가 봄이야? 이랬더니 어 언니 나 봄이야. 언니 많이 컸다. 언니 엄청 이뻐졌다. 이러면서 막 감옥에 있는 그 모습을 보거든 나보고 이뻐졌대요. 언니 어떻게 살았어? 나는 언니가 죽었다고 들었어. 언니가 두만강에서 잘못됐다고 들었거든. 언니 그때 비가 엄청 와가지고 언니가 넘어오다가 잘못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언니 살아있었구나 이러면서 언니 나 범벅이 가져왔어 이러면서 그 옥수수 살짝 묻힌 거 있잖아. 옥수수 가루가 보이지도 않아. 가져와 언니 이거 먹어 배가 고프지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동생이랑 나랑 이렇게 선 상태에서 울었어. 껴안지도 못하지. 그때가 처음 봤어요. 그때 언니 나 많이 이상하지 이러더라고요. 아니야 범이야 너 똑같아. 딱 봐도 네가 누군지 알겠다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얘기했지. 근데 그때는 또 제가 또 제대로 소통이 안 됐었어요. 동생이랑 말투가 되게 어색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때는
저는 중국말밖에 몰랐기 때문에 북한말을 감옥 안에서 배우지를 않으면 안 내버린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제가 중국말로 조사를 받았으니까 중국 경찰들이 저를 좋아해줬거든요. 근데 반대로 북한에 가니까 내 나라 말을 까먹었다고 겁나게 욕했지 나를. 그래서 북한말을 안에서 배우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배우는 중이었기 때문에 동생이랑 그때 소통이 잘 안 됐지만 눈빛으로도 웬만하면 다 가능했지. 근데 제가 너무 미안했던 건 뭐였냐면 그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적어도 몇 년 만에 만났으면 내가 좀 돈이라도 있든가 아니면 뭐 쌀이라도 있었으면 내 동생한테 도움이 됐을 텐데 그 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기꺼이 빈손이에요. 나는 감옥에 갈 줄 몰랐기 때문에 다 뺏겼지. 가지고 나왔던 것도 당연히 다 뺏기죠. 그래서 내가 동생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그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때는 쟤뿐만 아니라 엄마도 가지고 있었던 돈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뺏기고 근데 이제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경험이 있으니까 감옥도 갔던 적이 있으니까 돈을 다 뺏길 거란 걸 알아가지고 돈을 먹었었거든요. 중국 돈을 막 이렇게 감아가지고 동글동글하게 감아가지고 비닐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막 삼킨 거죠. 그렇게 똥으로 나온 거를 그걸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로 다시 재탈북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가지고 다 뺏겼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살아있었던 게. 고생은 내 동생이 제일 많이 했지. 중국에 계시다가 북한 감옥에서 나왔을 때 아예 생활 적응이 안 되셨겠어요? 안 되다 마다겠어요? 내가 아무리 북한에서 개고생을 많이 했지만 감옥에 간 적은 단 한번도 없었으니까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공포스러웠어요. 저는 나는 그냥 북한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나를 감옥에다 놓고 그러지? 내가 왜 감옥에 와야 되지? 근데 그거에 대한 수치심이 좀 컸었어요. 감옥에 대한 수치심. 그래서 그게 좀 감당이 안 됐었어요. 감옥 생활 자체가. 중국 감옥도 감당이 안 되는데 북한 감옥은 더 충격이었지. 와 말도 안 나왔었어요. 이게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와 이건 진짜 사람을 잡네. 와 이게 사람 새끼들인가? 그러니까 이 생각을 많이 했죠. 양부모님이랑 네, 연락은 했었어요. 근데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강해지고 또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남아요. 일단은 사람은 버텨야 돼. 그래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버티지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물론 엄청난 험난한 고생은 다 하겠지만 노력 없는 대가는 없으니까 악착같이 살아남았지 뭐. 어쨌든 결론은 뭐 모든 가족이 다 한국에 왔고요. 더 이상 북한에는 가족이 없어요. 가끔 가다가 뜨레기들이 무슨 뭐 가족을 다 북한에 두고 와가지고 네 혼자 잘 살면 다냐? 가족 생각도 안 하냐? 이러면서 막 또 개같은 짓거리 하는 애들이 있는데 다 한국에 왔거든. 북한에는 가족이 아예 없거든. 설사 두고 왔다고 해도 다 개개인의 사정이 있는 거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마. 개뿔도 모르면서.